뭐가 그렇게 어떤 여의도 문법이 통하는지 몰라도 검찰개혁하면 대선 망친다 어떤 새끼 머리에서 나온 거야? 나 하나 묻고 싶어. 어? 어떤 놈이야? 어? 항상 그렇게 쫄아갖고 뭘할 건데? 응? 원래 개혁은 힘든 거예요. 어? 어떤 놈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지금 검찰개혁하면 대선 망친다. 안 하니까 망치는 거야. 안 하니까 민주당 만만하게 보고 안 하니까 응? 180석의 위력을 못 느끼니까 언론이 씹어대는 거고 검찰이 오만방자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 마음만 먹으면 한다. 민주당 마음만 먹으면 척척척 진행한다. 이렇게 민주당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요. 절대 지금 검찰이나 언론이 저렇게 까불지 못해요. 응? 제발 여의도 문법을 깨십시오. 응? 요번에 개혁 안 하면 민주당 뭐 민생 돌보겠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얘기 안 하면 본인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대선이 걱정돼서 검찰 개혁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이 바닥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이 바닥에 하루 이틀 있는 사람은 본인들 지금 지역구에서 민심 나쁘다고 검찰 개혁 안 하는 거잖아요. 왜 대선 핑계 대요? 좀 의원님들 솔직해지십시오. 지금 개혁 추진했다가는 민생 내팽개짓다라고 하면서 지역구에서 본인들 표의를까봐 그런 거잖아요. 좀 사람이 정직해지십시오. 응? 무슨 대권이 날라가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응?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개혁 안 하면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네들 배지 달아준 사람들도 민주당 지지자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신뢰 안 하는 국회의원들 뽑아주겠냐고요. 왜늘 보이지도 않는 그놈의 중도 타령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놈의 외연 확장 그랬단 얘기를 하냐고요. 난 그게 제일 한심해 보여요. 제발 보이는 지지자들, 본인들에게 투표하고 본인들에게 표준 사람들의 요구를 왜못 듣고, 허구한 날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 어? 아니, 도대체, 개혁이라는 말의 뜻은 알아요, 민주당 의원님들? 개혁이 왜 필요한 거예요? 약자와 서민을 위해서 개혁을 하라는 거예요. 개혁을 부자와 가진 자들과 기득권을 위해서 개혁을 하나요? 개혁 리콜, 기득권들의 권한을 뺏어오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개혁을 안 한다는 것은 약자와 서민, 기득권의 편은 약자와 서민을 포기하고 기득권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개혁이 민생이라는 거예요. 응? 잘 사는 사람들이 민생 하면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진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민생 맞아요. 그 민생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민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픈 협치니, 어설픈 우클릭을 통한 민생이 아닌 개혁 입법을 통한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합법적인 통제 장치가 있어야만 진짜 약자와 서민들에게 피부에 다가갈 수 있는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민생이에요. 응? 개혁적인 민생 돌봄이 돼야 되지. 어설픈 우클릭을 통한 민생 돌봄은 누구를 위한 민생입니까? 왜 민주당 지지자들을 외면하고, 왜 조중동에게 반성문을 쓰고, 왜 조중동에게 좋은 기사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조중동에게 회초리 맞는 게 그렇게 아파요? 지지자들이 회초리 때리는 건안 아픕니까? 그럼 안 되죠. 개혁의 뜻을 잘 알아야죠.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한 개혁이에요. 약자와 서민. 사람이 먼저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을 하라고 180석을 준 거예요. 부자들을 위해서 개혁을 멈추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 이런 당연한 거를 몰라요? 응? 그래서 개혁이 민생이라는 거예요. 개혁 없이 민생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공정한 대기업에 이 불공정한 거래, 중소기업을 삼키고, 골목상권을 침투하고 이런 것들 다 법적으로 제재를 하고 개혁 법안을 통해서 약자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이게 다 뭐예요? 규제 완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박근혜가 좋아하던 거예요. 이명박이 좋아하던 거예요. 응? 규제는 약자를 위한 규제고 헌법이라는 자체가 힘 있는 자들로부터 힘 없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헌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개혁은 뭐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자들의 너무나 큰 횡포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개혁 법안을 발의해서 더 이상 힘 있는 자들이 함부로 약자와 서민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불공정한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끊임없이 개혁하라고, 그게 바로 진보예요. 끊임없이 나아가고 끊임없이 개혁하라는 게 바로 진보의 가치예요. 진보의 가치도 잃어버린 민주당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진보예요? 누구를 위한 개혁이에요? 잘못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강성 지지자입니까? 열성 적극 지지자예요. 민주당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망하는 게 불보듯이 보이니까 민주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주는 가장 민주당을 사랑하는 지지자입니다. 조중동의 언어를 써서 자기 당 지지를 하고 본인에게 투표해준 사람들에게 강성 친문,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라는 단어는 조중동과 적폐 세력들이 민주당 진영의 지지자들을 분란시키기 위해서 만든 단어를 어떻게 민주당 의원들이 지지자들에게 그런 언어를 씁니까? 동지는 동지의 언어를 써야죠. 따가운 회초리를 맞아도 지지자들에 대해 맞는 게 낫죠. 조중동들에게 소신 발언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판하고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조중동이 대선 특필을 준다고 본인이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됩니까? 아니죠. 회초리를 맞아도 지지자한테 맞아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조중동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초리를 든다 그래갖고 본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조중들이 원하는 답안을 발표를 하고 조중동과 국힘당과 적폐 세력들이 투표할 때 민주당 의원님들 찍어줍니까? 왜 표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받고 그 지지자들을 강성 친문이니 강성 지지자들이니 문자 폭탄이니 문자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정치인은 그만큼 본인들이 책임감이 막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그런 항의나 지지자들의 의견을 받아줄 수 없는 정치인이 더 이상한 거죠. 지금 21세기 SNS 시대에 지지자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게 그게 어떻게 문자폭탄이 됩니까?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거예요. 바꾸라고. 이러지 말라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한테 문자폭탄 보냅니까? 안 보내요. 왜 안 보낼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 행동을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할 것 같아요? 사랑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수백억을 헤쳐먹고 딸을 부정 입학시키고 부정으로 학점을 받게 해도 나경원에게 문자 폭탄, 문자 행동 안 해요. 왜 안 할 것 같아요? 인간 취급 안 하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 그거 아셔야죠. 오죽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문자,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문자 보냅니까? 어? 그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할 일 없이 국회의원들 전화번호에다가 문자 보내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지지자들이 사랑이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님들 제발 잘해달라고 호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과격한 표현이 나갈 수 있고 때로는 의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놈의 권위? 그 권위 누가 세워줬어요? 당신들이 달고 있는 배지 누가 달아줬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달아줬잖아요. 그러면 지지자들이 본인에게 배지를 달아줬으면 그 배지를 단 만큼 본인들의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안 하니까 내가 당신 배지 달아줬는데 왜 당신들 그렇게 행동 안 하냐? 지금 민주당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아라고 문자 행동을 하면 달게 받아야죠. 배지 대가가 있어야죠.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으면서 단순히 조등동이 얘기하는 그것이 문자 폭탄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 추기하고, 지지자들이 왜 본인에게 나쁜 사람이에요? 본인 지역구의 지지자들이 당신 찍어준 사람들이잖아요. 다음에도 찍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야죠. 검찰개혁이 그렇게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민주당은 가장 강력하게 싸울 때 지지자들이 가장 많은 응원을 주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검찰에게 난도질 당할 때 왜 수백만 촛불이 일어났는지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자기보다는 공적인 업무를 통해서 불같이 싸워줄 때
우리가 조국이다라고 외친 거예요. 민주당이 살 길은 제2의 조국, 제3의 조국, 제4의 조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국을 지우려 하는 민주당은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조국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화신으로서 천만의 조국을 만들었고 그 조국에 의해서 민주당이 분란되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조국을 지키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이 있었지만 그 조국의 진정성을 알고 마음이 아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주고 4.15 총선에서 대승을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당신들은 조국에게 빚이 있어요. 조국을 지우려 하지 마세요. 조국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조국 사태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조국이 당신들을 배지를 달아준 거예요. 조국이 없었다 그러면 저희는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 너무나 단순한 현실을 모릅니까? 단순히 우리가 조국바, 조국수호대 그렇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조국의 희생이 남일 같지 않아서 눈물을 흘렸고 조국의 희생이 내가 더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전국에서 촛불을 들러 서초동으로 모였던 거예요. 여의도에 모였던 거예요. 왜 조국을 지우려 하십니까? 조국이 왜 저렇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저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당신들에게 배지를 준 사람인데 이제 와서는 조국에게 사과하라? 조국은 언론과 검찰의 사과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민주당이 제대로 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이 그렇게 당할 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할 때 민주당이 가갖고 검찰 지금 피의사실 공표하고 범법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이다. 윤석열 나와라! 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국회에 출석시켜갖고 따지고 검찰청에 매일 일주일이 멀다고 항의를 해봤어요. 검찰이 저 따위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이 저 따위로 수백만의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민주당이 자기 동료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저 총알이 저 칼자루가 나한테 또 들어올까봐 본인들이 조국과 선거기 하고 외면의 대가가 조국 가족은 피투성이가 되고 본인들은 배지를 달았어요. 그러면 안 되죠. 동지의 언어로 자기 동지가 피를 흘릴 때 내가 흘리지 않아도 같이 피를 흘리는 만큼 아파해줘야 되고 그게 진보의 가치예요. 이제 와서 조국이 사과하라? 배지를 다신 분들이 사과하세요. 조국이 당할 때 외면했던 점들을 사과하세요. 검찰에게 제대로 항의 못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언론에게 제대로 오버쓴 언론들 방관했던 거 사과하세요. 조중동에게 무릎 꿇는 민주당 사과하세요. 조국은 사과를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놈의 표창장이 뭐라고 정경심 교수는 구속돼 있고 조국 장관은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민주당 안에서 조국은 더욱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진보 진영의 생리예요. 여태까지 그런 공격을 받으면서 살았으니까. 그러나 내 동지라고 믿던 사람들이 나에게 칼자루 들고 나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면 조국이 자기의 평생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검찰개혁을 외쳤습니까? 조국이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밀어붙였어요? 아니죠.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죠. 적어도 민주당과 대한민국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은 피를 닦아주질 못할 망정. 너 왜 아직도 사과 안 하냐? 조국 사과를 대신하겠다. 이런 망발이 어딨습니까? 사람은 억울하면 가장 분노하는 거예요. 조국이 분노를 안 하니까 민주시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민주시민들이 분노하냐? 조국이 당하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요. 왜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하냐? 세월호 참사를 왜 잊지 못하냐? 그 배가 가라앉는 것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요. 조국이 남입니까? 왜 민주당은 조국 장관의 정경식 교수님의 표창장은 그렇게 흠이 있어 보이고 저 국민의힘의 박덕흠이나 나경원이나 수많은 범법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눈 감아주고 항의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1호 사건을 조희영 교육감 같은 사건으로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무섭고 민주당이 강력한 입법 권한으로 검찰을 제압하고 검찰 개혁을 하고 언론 개혁을 했다 그러면요 공수처장이 눈치 보면서 조희원 교육감을 공수처 사건 1호 사건으로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나 못나고 민주당이 힘없어 보이니까
이 사건을 수사했다가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편향됐다 그러면서 공격받을까봐 조중동이 무섭고 국민의힘이 무섭기 때문에 공수처 1호 사건이 저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힘을 쓰라고 줬을 때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은 그걸 무능이라고 합니다. 칼을 쓰라고 줬는데 칼을 휘두르지 못하면요, 다시는 지지자들은 그 사람에게 칼을 주지 않아요. 바로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을 함부로 쓰는 것도 독재적인 발상이지만 권력을 쓰라고 줬는데 권력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무능력자들에게는 다시는 유권자들은 표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스탠스가 바로 그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민심이 나쁘다, 본인들의 앞으로 재선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조국 장관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본인들에게 뺏지를 달아냈던 민주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러려고 180석 줬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역사적 죄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 또다시 우리가 180석을 얻어갖고 개헌 이외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런 국회를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민족의 운명이 걸린 바로 두 달이에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두 달 안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놓지 못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영원히 우리는 조중동의 시녀가 되는 것이고 검찰의 시녀가 되는 것이고, 검찰은 한번 당해봤던 사람들은요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것이고,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 발휘할 것이고, 언론은 검찰과 손잡고 더 민주주의를 압박할 거예요. 지금의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시대적 과제예요. 시대적 정의예요. 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민주당은 결국은 검찰과 언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왜 4.7 재보궐선거를 망했나 가만 생각해보세요.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망한 거예요.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을 세계 최고 호평하는 백신과 방역을 언론은 끊임없이 흠집냈고, 과연 언론개혁 징벌적 손해배상, 여러가지 언론개혁 법안들이 통과되고 그랬으면 언론이 저따위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언론에 방금 당한 게 4.7 재보궐선거예요. 그랬으면 4.7 재보궐선거 때 언론과 검찰에게 당했으면 이제는 안 당하겠다고 생각을 해야죠. 또 당할까봐 겁나갖고 움츠러드는 민주당이 그게 답답하고 지지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당해봤는데도 반성문을 조중동에게 써. 우리 이제 잘할게. 우리 이제 공격하지 마. 그런다고 조중동이 본인들에게 정권 연장을 시켜줄 것 같습니까? 그런 착각과 오만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개혁을 안 하면 민심이 돌아오고, 개혁을 안 하면 대권을 짊어질 수 있고,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옵니까? 그게 바로 조중동 프레임인 거예요. 개혁을 할 때 민주당은 가장 멋지고 빛나는 정당이에요. 바로 개혁을 진행을 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진행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때 가장 민주당은 보석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보석을 지지하는 게 바로 민주당 지지자고 중도가 붙는 거예요. 중도는 어설픈 조중동의 말을 듣고 우클릭을 했을 때 중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강한 모습을 보일 때 중도는 강한 자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아, 저 정당은 뭔가 해낼 수 있는 정당이구나.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 윤석열 검찰총장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당에 낙인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4.7 재보궐선거 때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한 거예요. 잘합시다. 저는 민주당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민주당 비판을 하되 탈당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왜?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밖에 없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제 소원이 제발 죽기 전에 인물 한번 보고 찍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선거를 해요. 그 지역구에 누가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국민의힘은 민족을 팔아먹은 정당이고 국민에게 총칼을 휘두른 정당이기 때문에, 찍지 못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떨어뜨릴 수만 있다 그러면 그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오는 의원들이라도 찍어줍니다. 더 이상 지지자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마십시오. 내일도 저희는 3.1차 더불어민주당이 잘 되기를 원하는, 기원하는 집회예요. 더불어민주당 망하라고 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촛불을 드는 거예요.
민주당 이렇게 가면 망한다. 대선 망한다. 다음에 당신들에게 누가 표를 주겠냐? 정말 피통하는 심정으로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당 개혁이 민생이다. 개혁 없이 민생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우리 송영길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 그리고 최재선 의원들 그리고 중진 의원님들 뭔가 본인들이 잘못 생각했구나. 이래도 비판받고 저래도 비판받을 것 같으면 안 해본 길을 가십시오. 여태까지 너무 뻔한 길만 여의도 문법에 따라서 왔잖아요. 단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갈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뻔한 길을 가면 사람들이 아, 저 길을 어떤 길인 줄 아니까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은 험난하고 분명히 순탄치는 않을 거예요. 그 길이 바로 개혁의 길입니다. 검찰 개혁의 길, 언론 개혁의 길, 그게 바로 사법 개혁의 길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갈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